나도 안 좋아해. 근데 난 진심이었거든. 아까 한 말. 재수.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야. 답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나 고백했어. 유재비한테. 근데 차였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포기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도와줄래?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좀 도와주라. 내 꿈 찾는 거. 네? 일단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안 되고 중간고사 끝나고는 어때? 아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도 아닌 일에 눈치 보지 마. 상처는 더더욱 받을 필요도 없고. 시험 끝나면 도와주기다. 뭘 도와줘? 뭐냐? 나 하던 공부 마저 해. 보다시피 나도 시험이라서. 다른 데 가서 하지? 왜? 뭐? 누가 여기 이름 써놨나? 너 어제 내 문자 못 봤어? 왜 대답을 안 해? 혹시 너 어제 우리 집 왔었어? 내가 거기 왜 가? 아니, 어제 분명 누가 우리 집 왔었는데. 아니, 웃긴다. 한세가 지네 집을 왜 가? 그러니까, 별 PD로 다 달라붙네, 진짜. 이거 오늘 아침에 새로 왔어. 네 말이 맞아. 나 때문에 소설이 다 망가지고 있네. 누나가 하나 있었어.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랑 둘이 자랐는데 좀 아팠어, 누나가. 결국 누나가 떠나고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두려웠을 때 이곳으로 오게 됐어. 이거 누나가 제일 좋아하던 소설이었거든. 그래서 돌아가기 싫었어. 돌아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도 여긴 누나도 셋이나 있고 4대 천왕이니 뭐니 하는 바보들도 있어서 재밌었거든. 그래서 너한테 더 화가 났었나 봐. 지금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나는 지금이랑 비슷해. 논란이 좀 있었거든. 아이돌 유재비 왕따설, 아이돌 유재비 학폭 의혹, 아이돌 유재비 성적 위조 논란까지. 나 그래서 도망친 거야.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서. 미안해. 네 탓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다시 돌아가든 사라지든. 유인? 에이, 그걸로 걸려들까? 난 찬성. 어제 수원 사람이 집에도 왔었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그동안 올린 영상들을 보면 금방 그만둘 것 같진 않아.
오늘은 내가 제비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너네가 누구 따라온 사람 없나? 잠깐만. 왜 형이 데려다 줘? 아무리 작전이어도 무서울 텐데 나랑 있는 게 조금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글쎄 같은 나이에 같은 반 친구가 더 편하지. 어떻게 나이 많은 선배님이 더 편하겠어? 나 그냥 한사랑. 그래 차라리 내가 그냥 유재비랑. 너 맞아. 내가 싫냐? 싫고 말고가 어딨어. 친구 사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더라고. 뭐 싫은 게 아니면 됐다. 지금은 그 정도면 돼. 왜 좋아요? 제가? 지났구나. 형 원래 연애 같은 건 관심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글쎄 너는 왜 싫은데? 둘이 요즘 사이 안 좋다며. 싫은 건 아니에요. 형 저기 그동안 나 쫓아다닌 게 너였어? 아니 대체 왜 이런 짓을? 왜겠어? 봤잖아. 니네 영상이 학교를 얼마나 떠들썩하게 하는지. 고맙다. 덕분에 팔로우도 좀 늘었어. 좋아요 기록도 갱신했고. 겨우 그것 때문이야? 그깟 좋아요랑 팔로우에 네가 얻는 게 뭔데? 누가 날 좋아해 준다는데 싫을 사람 있어? 뭐야? 아 미안 좀 웃겨서. 너 설마 그렇게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네 글에 좋아요 누르는 게 널 좋아해서라고? 심지어 그건 네 영상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 영상으로 관심을 받는 게 진짜 좋아? 지금 너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아직 안 올린 것도 많은데 지금 당장 올려줘? 뭐야? 내놔. 형,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스토킹과 불법 촬영의 증거품. 유재비를 쫓아다녔다는 증거라도 있어? 진짜 우연히 찍힌 건지 유재비만 노려서 찍은 건지는 조사해보면 될 일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뭘 모르나 본데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어. 어차피 미성년자라 처벌 수위도 별로 안 높을걸? 그건 가보면 알겠지. 아 참, 그 백업해둔 것들 있으면 잘 놔둬. 그거 지우면 증거인멸로 가중처벌된다. 어떻게 됐어? 강준승 학교 그만둘 것 같더라. 근데 두 사람은 범인이 강준승인 거 이미 알고 있었던 분위기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포기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오늘 그 고백 제비 욕먹을까봐 일부러 애들인 데서 한 거냐? 뭐 우리 때문이잖아.
유재비가 휘말린 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강준승이 저번에 형이랑 제비 찍고 있는 거 봤거든. 심증 하나 추가네. 그 영상 아무렇게나 대충 찍은 것 같지만 나름 전문적으로 편집된 거야. 최소한 이런 영상을 처음 만들어 본 건 아니란 거지. 그리고 지금 꿈이나 찾으러 가자고 할 때냐고. 물증은 찾았어? 모든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공유한 게 강준승이더라.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지. 자기 계정으로 안 올리고 굳이 이런 귀찮은 방법까지 썼다는 건 본인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을 거고. 아, 진짜 악질이잖아. 강준승, 내가 무조건 잡고 만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나한테도 공유해줬어야지. 네가 알아봤자 별 도움될 거 없었거든. 겁먹을까 봐 그랬어. 아직 강준승이란 증거가 없어서 잡을 수도 없는데 매일 마주치면 무섭고 불편해할까 봐. 진짜 같은 말도 어쩜 이렇게 다르게 하는지. 선배, 가요. 제가 감사의 뜻으로 선배 먹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요. 거절은 안 할게. 아, 뭔데? 어? 아, 나도 고생했거든? 야, 유재비. 내가 제일 고생했... 어? 아, 같이 가! 아, 드디어 끝났다. 하, 역시 학교 다니면서 제일 행복한 날은 시험 마지막 날인 것 같다. 그러게. 역시 학교 다니면서 제일 행복한 날은 시험 마지막 날인 것 같다. 가자, 내가 매점 줄게. 안녕하세요, 합의고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을 놀라게 해드릴 만한 깜짝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되었는데요. 바로 2학년 7반, 이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2학년 7반 유진. 고마워. 하마터면 또 다미가 공격당할 뻔했어. 처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강준승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 그래서 널 공격한 이유 이거였어. 여자 주인공한테는 언제나 실현이 필요한 법이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오늘 피곤한 합의고 여러분의 잠을 깨워드릴 만한 깜짝 소식이 있어서 방송을 켜게 되었는데요. 바로 2학년 7반 유재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방금 왜 다미가 아니라 내 이름이... 모르겠어? 주인공이 바뀐 거야. 이다미가 아니라 너로.
제일 재밌게 본 로맨스 영화는? 사랑했던 내 여자친구에게. 아니 무슨 제목이 이래? 뭐야? 같은 반 친구를 좋아하게 되는 내용이잖아. 아 얘는 뭘 이런 걸 봐. 세월이 흐른 후 남자 주인공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여자 주인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영화는 슬프게 끝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랑 결혼? 그러니까 이게 새드 엔딩이라는 거잖아. 아 얘 뭐 이런 걸 좋아해? 아니 로맨스 영화는 해피엔딩이 기본인데 야 얘 취향 되게 이상하네 진짜. 어쨌거나 친구로 시작하는 게 좋다 이거잖아. 같은 반 친구끼리 나눠 먹자고. 아 왜 또? 아니 뭐가? 나는 그냥 내 속도대로 뛰고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래. 그럼 네 페이스대로 잘 뛰어라. 친구에서 연인으로. 와. 그것도 나쁘지 않네. 아니 재수 언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난 왜 또 자꾸 설레고 난리야. 아, 미쳤나 봐. 아 진짜 정신 차리자 유재빈. 다들 임의로 자리 바꿀 생각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세요. 네. 거봐. 주인공 효과 발동이라니까. 여자 주인공 법칙 1. 어떻게든 남주랑 엮인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까 혼도 났잖아. 우릴 먼저 배신한 건 유재비야. 때문에 요즘 애들이 나까지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알아? 갑자기 착한 척은. 아, 짜증나 진짜. 여자 주인공의 법칙 2. 여주에게는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슬슬 인정하시지. 재비야. 재비야. 아, 저 눈 감은 것 같은데? 거봐요, 눈 감았잖아요. 같이 찍을까? 유재비? 옆에 있으니까 저 완전 오징어 같은데요? 내가 본 오징어 중에선 너가 제일 예쁜데? 헐 너무해.
이 계정은 내가 접수한다. 이게 접수하긴 뭘 접수해. 선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손봐야 될 사람이 생겨가지고. 아, 사진은 다음에 찍어요. 이번 주 주말 어때요? 제가 필카도 가져올게요. 같이 출사 가요. 야, 재수 죽을래? 네 어디야? 야, 봤냐? 유재비가 하루 종일 나 쫓아다니는 거? 아, 진짜 피곤해 죽겠다. 네가 유재비 계정에 글을 올렸으니까 그렇지. 야, 아니거든? 아, 네가 뭘 알아? 친구들끼리 사이 좋아 보여주셨네. 먼저 간다. 아, 이번 주 주말에는 회실 못 나오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고. 도서관 가시려고요? 아니, 재비가 보자네. 그럼 수고. 여긴... 선배, 잠깐만요. 짠! 재밌겠죠? 아니, 얘 진짜 핸드폰 망가진 거 아니야? 망가졌겠냐? 이 좋은 주말에 우중충하게 너희랑 뭐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쫓아가던가. 아니면 진우 형은 전화해서 어딘지 알아봐줘? 야, 그거나 하지마. 여기 완전 케이크 맛집이래. 우리 이따 갈 때 하나 더 사갈까? 좋아, 난 이거. 난 이거. 얜 또 언제 찍혔대? 멀리서 찍혔는데 이걸 알아봤네. 재수호야 워낙 눈에 띄잖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서 딱 찍히냐. 인상 쓰고 있는 것 좀 봐요. 하여간 재수 저 승질은 진짜.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이걸로 되겠어? 완전요. 제가 저번에 재수호랑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때도 결국 밖에 나와서 컵라면으로 배치운 거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카페에 갔는데 거기는 플레이팅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막 제가 커피만 마시려고 하면 손이 엉망이 돼가지고 재수호가 막 승질을... 수호랑 재밌었나 보네. 네? 다음에 나도 데려가줘. 궁금하다. 아, 네, 그럴게요. 그거 안 사주셔도 괜찮았는데. 겨울 라면으로 때우기엔 아무래도 좀 그래서. 제가 이거 최대한 열심히 한번 살려볼게요. 어? 선배, 잠깐만요. 이제 됐어요. 재비야. 있잖아. 내가 너를 뭐하냐? 우리 있었냐? 데이트? 여자 주인공의 법칙 셋.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오해를 산다.